반종민 소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포인트, 한 단어 한 문장을 주셨습니다. 과연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반종민 소장님은 한전에서 민간으로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자, 얼마 전에 한국전력의 실적이 발표가 됐고 여기에 따라서 또 다른 이슈들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러면서 전력설비, 전력기기 쪽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, 여기에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봐야 할지 반종민 소장님 힌트 좀 주시죠. 네, 이 지금 한전에서 독점해온 전량망 사업에 대해서 이제 민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데요. 네네.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저번 주 금요일에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. 근데 그 결국 이게 그 주요 골자가 민간 기업에게 송전선로 사업 참여 계획을 통해서 일부 좀 해소를 할 계획을 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한전의 경우에는 기존에 좀 많은 적자폭을 좀 보여주고 있다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좀 나눠주는 흐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네. 물론 이제 민간 기업 구축한 설비에 대해서는 결국은 한전에 귀속되기 때문에 한전 역시 같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포인트로 봤을 때는 다음 달 초에 산자부에서 그 전력계통 혁신 대책을 좀 발표할 예정이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민간에 대한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은 다음 달 초에 그 산자부를 통한 그 정책에 대한 발표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전력설비에 따른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내일의 경우에는 지금 29일 그 내일 논의할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본 결과 그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낼 예정인데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좀 나올 예정이다 합니다. 결국은 이러한 논의가 내일 본격적으로 좀 이뤄지게 된다면 다음 달 초에 지금 예정되어 있던 전력계통 혁신 대책에 대한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불어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지금은 전력 설비와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자 지난주부터 다시 전력 설비 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들로 공략을 해보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볼까요? 반 소장님 어떤 종목 보십니까? 예, 원래는 이제 재료과 관련된 기업들이 제일 빠르긴 한데 그 기업들 위주보다는 지금은 두 번째는 광명전기라는 기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광명전기는 그 중전기 그 전문 제조업체이기도 하고요. 그 동사의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원전과 플랜트까지 그 모든 건물에 설치 운영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많은 것을 좀 통해서 추후에 부각도 추가적인 모멘텀도 남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동사의 경우에는 3분기 때 그 전년 대비한 영업이익이 그 60%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만 실제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 금액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광명전기는 이번에 전력 설비에 따른 테마로서 부각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 1일에 그 삼성물산과 그 평택 P4 그 PH2 수배 전반에 대해서 40억 원에 대한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매출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매출은 뭐 얼마 되지 않지만은 삼성과 이전에 지난 8월에도 11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연관점을 봤을 때는 네옴시티에 따른 삼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때 같이 연관성을 가져서 부각될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결국은 전력 설비에 따른 이슈도 있긴 하지만 추후에는 네옴시티에 따른 이슈도 같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구간에서 좀 적당하게 포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. 사실 그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이 기업이 2021년 당시 때 수소와 관련된 사업을 좀 사업 목적을 추가한 것도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모멘텀이 어느 쪽에 추가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그 금요일 때 이후로 좀 크게 상승을 했지만은 지금 이 윗꼬리를 단 부분이 결국은 2600원에서 2700원대 두터운 매물대거든요. 이 매물대를 지금 뚫지 못하고 저항이 내려오면서 지금 금일자 마이너스 2%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적은 비중으로 매수를 했을 때 이 상단에 있는 매물만 좀 소화를 한다 하면은 적어도 2900원까지는 목표를 보고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결국 이제 변동성이 매우 좀 심하긴 하다 보니까는 좀 적은 비중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는데 결국 차익 실현 나올 것도 어느 정도 열어두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광명전기를 첫 번째 종목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.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력 설비뿐만 아니라 네옴시티 관련된 모멘텀도 엮일 수 있고 수소 쪽으로도 또 엮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네요.
자, 그렇다면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. 전력 설비 쪽에 어떤 종목 보십니까? 예, 두 번째 종목은 그 가온전선이라는 기업이고요. 가온전선? 네. 이 가온전선의 경우에는 그 LS 그룹 계열사긴 합니다. 그러면서 전력 케이블 및 통신 케이블을 생산하는 국내 3대 그 전선 전문 제조업체긴 한데 지난달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13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좀 결정을 했습니다. 실적은 그렇게 뭐 나쁘거나 하진 않은데 네. 그 130억 원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했다는 것 때문에 다소 좀 주가가 이전에 한 10월 정도 때 좀 크게 빠지긴 했었거든요. 그런데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사실 그 2020년 하반기 이후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전선 수요 증가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좀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것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채무를 그 갚기 위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을 통해서 운전자분이 약간 좀 부담이 확대됐기 때문에 발행한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그 차익금 의존도와 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좀 상승 추세를 보였다 보니까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결국은 이제 재무적인 구조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정정 공시를 통해서 1차 그 예정 발행가액이 1,270원이었습니다만 네. 그 구간을 받고 바로 좀 빠르게 올라왔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매물대 구간을 두터운 매물대를 지금 뚫고 지나와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위에 상단까지는 추가적으로 굉장히 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금일도 좀 변동폭이 좀 심하기는 했지만은 상승 추세의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시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목표가에 대해서도 21,500원까지는 바라봐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가온전선까지 전력 설비 쪽에 관련된 종목 두 가지를 반종민 소장님이 알려주셨어요. 자, 그렇다면 이 키워드, 한전에서 민간으로라는 이 키워드를 저희가 김시은 팀장께도 함께 알려드렸죠. 팀장님께서는 이쪽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? 뭐 국내에도 좋지만 해외 쪽 수주 모멘텀을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전력 설비 관련해서 변압기는 다시 한번 또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. 변압기 관련주 가지고 왔습니다. 대표적으로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물론 변압기 관련 종목군들 지금 바닥권 대비했을 때 두 배 넘게 상승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접근해도 되는가 이런 의무심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저는 여기서 계속 보아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우선 첫 번째로 실적이 계속 찍히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이 실적 받고 내년 실적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실적 수주 모멘텀 안고 이 종목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이번 변압기 슈퍼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전력망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교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. 그래서 변압기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실적 굉장히 좋았어요. 하지만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대형 변압기, 중형 변압기, 소형 변압기 관련했을 때 영업 마진이 가장 좋은 건 소형 변압기라고 할 수 있는 재룡전기. 약 영업이익률이 40%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조금 더 봤을 때는 대형 변압기 쪽을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. 특히 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.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대형 변압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전력기기 사업만 영위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변압기 사이클 확장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실제로 그거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22년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6%대, 이번 연도 1분기 같은 경우 8%대로 올라왔고 3분기 같은 경우는 12%대로 올라왔는데 네. 가장 중요한 건 마진이 낮은 제품군을 위주로 밀어내고 앞으로는 좀 수익률이 좀 더 좋은 제품들로 봤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앞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. 거기다가 더해서 변압기 공장이 증설 예정이다 보니까 지금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서 Q단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. P와 Q단이 함께 좋아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이 기업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HD 현대 일렉트릭까지 변압기 쪽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전력 설비, 전력 기기 쪽을 한번 저희가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할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